리스트의 인덱스도 마찬가지 간단하게 우리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. 1, 2, 3이 있다고 한다면 인덱스는 0이가 0이 되고 1이 되고 2가 돼요. 그래서 A의 0번 하면 이렇게 느낌표 두 개로 수평하게 됩니다. 그렇죠? 만약 2번 하면은 0, 1, 2에서 세 번째 거 3이 나오게 되겠죠. 만약 3이 세 번째 걸, 네 번째 걸 보겠다 그러면 0, 1, 2, 3 되잖아요. 그럼 그런 건 없죠. 없으면 이렇게 에러가 되게 됩니다. Index too large. 인덱스가 너무 크다라고 합니다. 그렇죠? 이렇게 인덱스입니다. 그리고 비교도 마찬가지예요. 3은 2보다 크다. True죠. 그렇죠? 마찬가지 A, 뭐 B도 하나 만들어볼까요? B에서 2, 3 답시다. B는 A보다 크다. 그럼 True가 되죠. 첫 번째 2가 1보다 더 크잖아요. 그죠? 만약에 C라고 하는 것이 있고 C는 1, 2, 4다. 이렇게 합시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A가 C보다 크다. 이렇게 하면 False가 됩니다. 왜냐니까 1, 1 비교하고 2, 2 비교하고 다음 세 번째 3, 4를 비교하잖아요. 4가 3보다 크죠. 그죠? 그러니까 C가 A보다 크게 되는 거죠. 그럼 True가 됩니다. 그렇죠? 이것이 크기 비교입니다.